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사는데, 구매하는데, 쇼핑을 하는데, 브라우징을 하는데 유용한 팁을 몇 가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산후 후회하는데 교환을 못 하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안 좋은 거라고 볼수 있죠. 일종의 투자고 잘 맞는 신발을 사서 함께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신발이 억지로 나한테 끼워 맞췄지만 다른 사람한테 더 맞는 그 사람이 더 애타게 찾는 신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말씀해 드리려고요. 우선 매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신고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우선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인사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천천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정보 같은 거 교환할 거 있으면은 뭐 교환하시고요. 이런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오는지 이런 대화를 싫어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직원이라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고 다른 일을 빨리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DP된 거 있으면은 DP된 거 사이즈가 내 거랑 비슷하다, 뭐 반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정 사이즈 정도면 한번 신어보는 게 괜찮아요. 직원들한테 시켜서 멀리 또 창고 가서 가지고 오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한번 신어보고 깔끔하게 끈처리 다시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신입 직원이면 눈치를 보면서 긴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이 하게 냅두고요. 신어보고 아니면은 정중히 말씀드려요. 잘 봤습니다. 인사드리고 나오면 되니까 신어보고 꼭 사야 된다는 압박감 느낄 필요도 없고. 거기서 한번 신어서 안 샀으니까 다시는 못 가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너무 같은 곳에 가서 신어보기만 하고 안 사면은 그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한 번쯤은 사주세요. 정가로 사던가 아니면은 세일을 할때몇 개를 사주던가 아니면 직원과 어느 정도 이제 눈을 띄고 아는 사이가 됐으면은 서로 정보 같은 거 교환해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 혹시 이게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레어템 같은 거를 미리 연락받아서 정가로 주고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서 신발을 신어볼 때는 우선 내 발에 어떤 신발이 있었는지가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아하는 그때 제일 열심히 재밌게 편하게 굴리고 있는 퍼포먼스 농구화를 신고 가서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은 쿠셔닝을 위주로 찾고 있다면 쿠셔닝이 제일 좋은 러닝화가 있다면 그 러닝화랑 비교가 되게 그 러닝화를 신고 가서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고요. 통기성이 중요한 통기성이 제일 좋은 신발을 가져서 그 신발과 통기성을 비교하든가. 그리고 최신작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시그니처라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자기 발에 어떻게 뭐 새끼발가락이 낑기는지 길이가 너무 좁은지 아니면은 토박스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 쿠셔닝이 뭔가 나랑 맞지 않는다든가 이 발목 부분이나 어디가 살을 파고드는 점이 있다든가 그런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농구화라면 사지 않는 게 좋아요. 반품을 하시거나 반품을 하는 것도 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품을 하시길 바래요.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신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리즈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코비만 계속 신고 있었다고 해도 코비 시리즈 중에 내 발에 안 맞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잘 판단하고 뭐반 사이즈 업, 반 사이즈 다운, 한 사이즈 업해서도 안 맞는 경우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가 안 맞는 거면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면은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잘 맞는지. 신고 뛰어다닐 때 너무 쪼일지, 너무 느슨해서 발이 놓을지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리트로 신발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조단 같은 경우 제발 그냥 조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30만 원 주고 사지 마시고 농구화로 신기에는 부적합한 리트로가 많습니다. 가격만 세고 패션웨어죠. 프로트로라고 코비 같은 경우는 리트로에다가 기능성을 약간 추가해서 나오는데요. 티맥 최근에 밀레니엄 같은 경우도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나오곤 하지만 프로트로는 퍼포먼스와 리트로의 가격을 합친 만큼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코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온 코비 4 리트로가 프로트로가
거의 한 25만 원 정도인데, 최근에 2008년에 나왔을 때는 15만 원 해가지고 바로 매장에서 세일하면 12만 원, 11만 원 했던 거를 그 가격에 주고 산다는 거좀 아닌 것 같고요. 잘 판단해서 사세요. 또 한정 수량 풀어가지고 그런 장난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렸다가 사세요. 하지만 초기 색깔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컬러는 항상 뭔가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가로 살 만한 가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색깔이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가격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기다렸다 사는 게 좋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낯선 매장이나 아니면 좀 별로 좋지 않은 매장 있잖아요.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좀 싸가지가 없다든가 그런 데갈 때는 제일 비싸고 좋은 신발을 신고 가세요. 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예,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